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실령님들 모시고 있는 애동제사 정집 정화당입니다. 이민현, 또 대운이 쏟아진 띠였다면 어떤 띠가 있을지? 솔직하게 돼지띠는 뭐 대운이 들어온다거나 뭐 천운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거는 안 보이는데 용기를 조금 드리고자 뭐 그래도 아무래도 새해가 들어오니 좀 용기 드리고자 제가 사실은 돼지띠를 제가 꽂았어요. 돼지띠 분들 하면 의지가 되게 강하세요. 게으르지 않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요.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냥 문지나쳐 몇개 조금 더 나가도 이렇게 하시고 의리도 굉장히 있으세요. 그동안 사실은 크게 손해 보지도 않으셨고 내년에는 40살 돼지띠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귀인이 들어오거든요. 40살 아직 결혼 못하신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결혼운이 들어와 있어요. 결혼을 못하신 분들 혹은 뭐 갔다 오신 분들도 네 살짝 갔다 오신 분들도 다시 재혼도 하실 수 있고 제 결혼운이 들어와 있어요. 52살 돼지띠 분들인데요. 이분들도 역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제 만드셔가지고 사람을 주위에 많이 두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전부 다 본인의 귀인이 될 거예요. 본인의 근데 노력은 필요해요. 주위를 조금 둘러보시면 꼭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상반기는 조금 어려워요. 재물도 그렇고 상반기는 조금 어렵지만은 차츰 나아가서 하반기부터는 금전이 돌아요. 예, 근데 대신 열심히 하라 하시거든요. 뭐 가만히 있는다고 금전이 쏟아지진 않아요. 본인 노력이 분명 필요하겠죠. 그냥 열심히 하시면은 열심히 한 것보다는 더 이득을 얻으실 거예요. 64세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거를 유지하신다는 생각으로 다른 거를 크게 더 확장 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가지고 있는 금전 내에서 금전이 돌고 불려서 나가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뭐 더 만드시거나 더 넓혀시거나 더 투자하시거나는 말리는데 그동안 투자하신 게 있거나 이제 뭐 한 게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금전이 뽑아지는 형국이거든요. 유지하신다는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8살 돼지띠분들 28살 돼지분들은 본인 문서 명패를 달 일이 생겨요. 사업장을 만든다든지 본인 거를 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 거에 본인 자리를 명패를 다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돼지띠분한테 전체적으로 해주고 싶은 네. 말씀 있으시면 제가 그랬는데 뭐 너무 많이 그렇게 내년에 큰 운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고 또 용기 얻으시라고 제가 대표적으로 여기 뽑았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돼지띠 분들이 뭐를 추진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내 가게 내 명패를 다는 일이 있거든 꼭 상담을 통해서 내 생년월일을 넣고 상담을 통해서 확실한 방법을 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